안녕들 하십니까. DJ 홍이요.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지 안능 확인해 보자께요. 여름이라 아이랑 같이 물놀이를 자주 가는데요, 물놀이 다녀오면 한밤중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날 때가 있어요. 문연 약국이 없어서 한참을 돌아다니고 고생했답니다. 한밤중에도 여는 약국이 있으면 미리 알아두고 싶어요. 아그들은 열나는 게 제일로 무섭지라. 한밤중에 갑자기 열나고 약이 필요한데 해필이면 약이 똑 떨어졌다. 어메, 아찔한 거. 아이뿐만 아니지라. 살다 보면 어른도 밤에 약국 찾아다닐 일이 꼭 있잖여.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게 우리 안산에도 공공심야 약국이 있지라. 바로 상록구 광덕 1로에 있는 한대 큰사랑 약국. 12월 31일까지 365일 연중 무휴.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깜깜한 야밤에도 시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공공심야 약국을 운영한단께요. 이게 시바 억수로 대단한 거요. 사실 심야의 약국 문 여는 것이 이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애지간히 없으면 아무나 못하는 건데, 안산 시민들을 위해 한밤에도 불을 밝히는 공공심야 약국, 거들나게 칭찬이요. 박수 겁나게 쳐들어요. 그럼 공공심야약국 잘 알아두시고요. 평소에 상비약도 단디 챙겨두시고 건강 챙기셔. 홍홍홍! 여러분, 여름 감기 조심하세요.